우리 감성이 좀 다르다고 일단 얘기 들었고 난 진짜 잘 몰라. 네. 물론 좋은 제작진이 뭐 다 디렉션을 잘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난 네가 여기 몰빵할까봐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행복한 미래를 막 꿈꾸지 않았는지 진짜 나 여기 빌게. 일단 차 계약을 취소로 하고 다시 예, 드라이하게 보겠습니다. 다 출연료를 받지만 시청률이 잘 나오길 바라는 거고 다 개런티를 받았지만 관객이 많았으면 당연하죠. 하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으면 뭐 약간 어떤 마음이야? 발개 벗겨진 마음. 농담이고. 아니 그럴 것 같아. 아 맞아요. 세상에 그냥 온전히 그냥 어 그렇지 아무것도 안 걸치고 던져지는 나 혼자 딱 덩그러니 있다가 어. 관객들이 점점 하면서 나한테 옷을 하나씩 입혀줄 거 아니야. 뭐 모든 배우들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작품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맡아서 연기를 보여주는 것도 나한테는 인연이고 특권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까 소중하니까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잘 되고 싶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영화나 드라마나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소유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내가 이거 좋으면은 뭐 이거 소유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소비하는 성향으로 조금 바뀌었잖아요. 너무 빨리 바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하지 않는 거는 어떤 작품이건 좋으면 무조건 찾아오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두 분이? 아, 그 형, 짠한 형 1회를 찾아봐. 아, 그렇게? 진짜 리얼이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야, 너 인생 이걸로 인생 필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난 그 조언이 형 너무 좋았던 거야. 이 경험이 적은 후배가 커리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큰 기대를 할 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치. 왜냐면 대부분은 그 나에게 뭔가 전이 된 어떤 영광이 올 거야. 영광이 전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다들 조금씩 하게 되지. 전혀 그건 없거든. 근데 증명하는 사람마다 달라. 우성이 20살 때 비트 할 때 비트로 아. 뭐가 달라질 거라고 하지 만 달라지. 어. 계속 달라져. 어. 머릿속의 주역이 달라져. 계속. 아니 근데 환경은 달라지더라도 네. 나는 안 달라졌어요. 오. 난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해. 그치, 네가 달라지면 양아치지. 그 바뀌는 상황이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아니 근데 우성이는 진짜로 생각이 멋있어. 얼굴에 밀려가지고 그게 반영이 잘 안 되었지. 원래 얼굴이 너무 뛰어나잖아. 너무 뛰어나. 아유 짜증나. 근데 옛날에 너무 대명사니까 약간 부담돼. 아 자기 얼굴 부담된다고요? 근데 불편하진 않아.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 나는 요즘에 너무 깨달아. 그치? 근데 광고도 다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생각은 계속 바뀌는데 이 연예인들은 한번 말하면 박제되잖아요 그게. 예. 말 조심하세요. 이제 막 시작하시니까 예. 제가 해드릴 조언은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심경의 변화는 어떻게 생긴 거야? 예전에 왜냐면 이제 상업 광고는 더 이상 찍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느꼈지만 있지. 그치? 모든 당시에 모든 당시에 한 행동은 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치? 하긴 했는데 그 생각들이 변한다는 건 이제 알았지. 그렇지. 지금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안테나 들어갔잖아. 그 내가 막 지금 댄서 팀을 막 수우파에 나왔던 막 코카이 버터 뭐 홀리병 쓰고 싶어. 작곡가도 막 비싼 작곡가 뭐 뮤직비디오도 막 옛날처럼 몇 억씩 쓰고 싶고 한데 이게 요구하기가 근데 팬들은 또 원하는 것도 있고 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하니까 아 그럴 거면은 왜 내가 이거 안 찍는다 했을까. 많이 벌고 많이 쓰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좀 창피하지만 기부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이 기부한 액수가 확실히 CF 막 찍을 때랑은 줄더라고. 줄어 근데 또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CF가 진짜로. 막 A4 용지가 막 세
세네 장이 꽉 찰 정도로. 그래서 아, 난 진짜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줄까 하면 진짜 너무 완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문신도 그렇고 나의 지난 과거 잘못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도 근데 후회스럽진 않아. 그럼 다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거 안 했으면 또 나 또 스트레스 받고 뭔가 그치. 뭔가 충족이 없고 막 그래서 아, 그때는 그럴 만했지 하면서 지금은 좀 다 받아들여고 있어. 나 이번에 저기 제주에서 보컬 학원에 등록했거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문자를 보냈어. 저 이효리인데요. 사실은 이효리인데요. 제가 경력도 오래되고 가수 생활도 오래 해가지고 보컬 학원에 등록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원장님이 사칭은 불법입니다. 야, 그럼 전화를 해서 직접 거기서 노래를 불러봐야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그래서 발성 연습부터 새로 배우고 있어. 그래? 야, 대박이다. 진짜. 근데 거기 이제 발성 제대로 연습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왜냐면 나는 아예 연습생 시절이 없이 오빠 대학교 다니다 바로 데뷔했어. 너 알지? 그냥 캐스팅 다니는 이현 사장님이 나 저기 거기 강남역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너 가수 할래? 해서 네! 해가지고 다음날 그냥 거의 한 달 만에 블루레인 데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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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아 내가 노래 연습을 더 해야 되라는 걸 나 자신은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오빠 내가 유랑단 하면서 완선언니 정원이를 봤잖아. 근데 그 두 분이 나보다 10살이 많아. 완선언니 정원이를 보니까 아 내 10년 후에도 저렇게 활동할 수 있고 너무 젊고 너무 창창하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10년 노래 연습을 해? 그럼 지금부터 10년 작곡 연습을 해? 와 그럼 난 정말 대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뭔지 알지? 야 그렇네. 그 정원이 완선언니를 보고 너무나 나는 큰 용기를 얻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일주일에 세 번씩 보컬 연습 받고 컴퓨터 작곡을 배우고 있거든.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아직은 서툴지만 한 발 한 발 조금 배우니까 마음속에 숙제라고 생각했던 걸 조금씩 해나갈 때의 기쁨이 와 막 대상 받을 때 막 돈을 몇 억씩 벌 때보다 진짜 조금 더 기쁨이 좀 있더라고. 이제 선배님한테 화사야 나도 챌린지 참여했어 라고 이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딱 봤는데 선배님이 딱 이제 비키니 딱 하나 입고 사랑스럽게 그 막 춤을 추시는데 저는 진짜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 배움이 막 느껴져가지고 쇼리 내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멋있진 않았어. 아니 진짜로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멋있을 수는 없어. 근데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이게 재미있었는데 저 사람은 재미가 없구나. 아 나는 이게 불편한데 저 사람은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네.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아 깨닫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진화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멋있는 어른이 되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 아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멋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멋있으려면은 별의별 걸 다 겪어야 돼. 정말 다 겪고 비로소 요만 깨달아서 조금 멋있어지고 조금 멋있어지고 그런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효리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지금 벌어지는 모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더 멋있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양분으로 자기가 딱 삼고 가는 거야. 자. 멋있다. 지금 심장 떨렸어요 정말. 화사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졸라 행복해야 돼 진짜로. 네. 진짜로. 오케이 렛츠고. 술 많이 마셨을 때 진짜 기분 좋으면은 뭐 나오는 버릇 같은 게 있어? 정말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랑 되게 다르대요. 근데 저는 막 다운되진 않아요. 오히려 마시면 되게 기분도 좋고. 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무조건 좋아요. 저는 좋아한다. 마시면 그냥 더 좋아요. 좋다. 나는 사실 색감이 많은 거는 내가 잘 몰라. 왜냐면은 나는 정녹색약이야. 적색하고 녹색하고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보면은 진짜? 무섭고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느낌인지를 아, 잘 몰라. 그래요. 저는 그림이 기본적인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도 갖춰져 아니, 그럼, 있어야죠. 그럼. 예,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개념으로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더 중요해요. 야, 근데 조용아 진짜 너 네. 되게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너무 멋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동엽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진짜 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선미야. 네. 다른 걸 떠나서 네. 우리나라에서 아, 이 여자 가수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은 그리고 아이돌부터 시작했으니까 걸그룹부터 시작했으니까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요. 곡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무대를 즐기고 멋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좋은 사람만 만나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가끔 만나야 돼. 그래야지 상처도 받고 혹은 크게 데이기도 하고 그래야지 성장하고 진화하거든. 상처 안 받으려고 계속 이러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요만한 것 때문에 크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니까. 존중과 존대가 서로 각자 생각하는 그 의미를 한번 말해보자.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존중과 존대 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려려니와 존중. 뭐? 처음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난 그러려니 한다. 그러려니. 그게 나 존중이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건 저는 존중은 존중이고 그러려니는 약간 포기와 나랑 다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 있어. 다르다. 이걸로 이제 한 두 시간 동안 소주 한 두 병씩 먹은 거예요. 야, 딱 니네 나이 때. 나도 술 먹으면서 무지하게 이런 걸 했던 것 같아. 진짜. 다음 아침 회사에 가서 멤버들한테 야 들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너가 무슨 행동을 했어. 근데 난 널 그러려니 해. 이게 기분 좋게 들리니?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 쪽이 우위하거든요. 좀. 아니었어. 반반이었어. 반반이었어. 네, 반반이었습니다. 존중과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근데 그러려니보다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나는 양희은 누나의 그 말이 참 너무 좋은 게 그럴 수 있어야. 그럴 수 있어.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난 이해해. 그러니까 존중이 좀 더 가미가 되는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아까 얘기 들었을 때. 그러려니는 다름을 인정하고 안 보는 느낌이고 그치. 그럴 수 있으면 인정하고 내가 널 계속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만 얘기하자. 또 시작했다. 또 시작된다.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니보다는 이제 그럴 수 있어도 많이 생각을 하긴 그치? 해요. 예, 진짜 많이 생각해요. 아니, 같은 거야. 비슷해. 예,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기 톤이야.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건 똑같이 무시하는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아.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려니도 아, 그러려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근데 맞아요. 아, 톤이 달랐구나. 그러려니 제가 똑같이 말했어요. 형 봐봐. 그러려니 이거랑 아, 그렇지. 그러려니 이렇게 했으면 그러려니 이거랑 그러려니.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거네, 이거. 너무 아니네. 근데 이 형이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었어요. 거기서 그럴 수 있어 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조금 더.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 선배님 말 경청해서 듣고 가던데. 필터가 없을 때가 있어서 좋은 말을 했는데도 조금 누구 눈엔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나를 이해하고 다 좋아해. 왜요? 무조건 오해도 하고 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가? 오늘 여기서 빌어서 술을 마셔보니까 진짜를 갖고 있어. 진짜. 근데 이 진짜를 계속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누구나 실수도 하고 서툴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 진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그 진짜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맞아.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이거 진짜를 계속 보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좀 움츠려드는 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괜찮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괜찮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너의 진짜를 다 보여줘도 돼. 그 진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사실 묵묵하게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되게 난 저 사람 좋았는데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늘 이 극성스러운 소수 때문에 나를 내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디로? 각자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런 거 없고 난 그런 거. 서울대? 아니 얘가 약간 그 약간 그 저 대치동 그 과열된 약간 아 무슨 과열이야. 야 너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아 얘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애들한테 막 강요하고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좀 슬퍼요. 결국 그래서 스탠퍼드를 갔잖아. 그래서 너랑 똑같이 돈 벌고 있잖아 이 새끼야. 아, 어? 형님, 너랑 N분의 1 하고 석사까지 받아도 너랑 N분의 1을 하고 있다고! 그쵸, 그쵸. 아, 이거 팩트니까. 그럼? 아, 그렇네. 위조 소리나 듣고.